나와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저는 1987년 유월항쟁부터 최근까지 저는 이른바 진보진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좌파, 이른바 진보진영에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정교조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아, 너무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한국의 이른바 우파가 워낙 바보 같으니까 맞아요. 워낙 바보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대표적인 노래가 저 바위처럼이에요. 네,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저랑 훌륭한 노래가 거짓말을 퍼뜨리는 노래가 됩니다. 지금 저걸 지나올 때 느낌이 아주 싸했어요. 제가 영원히 사실 저는 영원히 진보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진보를 향하는 자만이 역사의 몸을 담을 역사를 이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엇이 진짜 진보고 무엇이 가짜 진보인지 구분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보를 얘기하는데 돈이 생기면은 그 가짜예요. 진보를 말하면서 온갖 권력을 누리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는 그 돈을 버는 진보는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자기가 차비를 내서 그 멀리서 지방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계신데 이분들은 돈이 이러는커녕 자기 사비를 들여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의 언론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해요. 돈이 생기는 언론은 가짜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인터넷 언론은 와 계시잖아요. 인터넷 언론 지금 여기 세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지금 돈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진정한 진보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진보 언론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쪽에 보면 오다 보니까 그 정대협의 위안부 동상 옆에 이렇다 하는 대한민국의 언론 그 비싼 장비를 가진 미디어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방송 장비죠. 그 미디어 장비를 가지고 나온 그분들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분들 한 달에 월급 외에 그 가족을 위한 복지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에 기자라고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쓰러져 죽건 말건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자들입니다. 부자 기자들이 진실을 전할까요? 안 해요. 부자 기자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싸울까요? 절대 안 싸웁니다. 안 싸우죠. 지금 저 기자들이 진실을 그동안 왜곡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이 이런 거짓말하고도 이렇게 정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모두 발언해서 오늘 이따 기자회견 오늘 주 내용은 이겁니다. 무한병참이라고 하는 일본인 당시에 중국의 위안소를 직접 관리했던 병참장교 야마다 씨가 기록한 책이에요. 무한병참. 이 책이 우연히 1970년대에 발간이 됐는데 이 책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찾는 그 위안부에 대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발언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 이따가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위안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학생들이며 전 국민이 알고 있냐면 정대협에서 나온 그러한 위안부 증언을 토대로 해서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역사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이유는 위안부
위안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고요. 또 하나, 저들이 말하는 증언을 토대로 한 그러한 역사 기술이 아닌 역사적인 자료가 있고, 또 일본 군들이 말하는 자료가 있고, 또 다른 할머니들이, 위안부들이 말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들은 절대로 발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한병참이라는 책을 제목을 소개를 할 건데, 야마다 세이키치라는 분이 지었어요. 이분은 일본군 무한병참이 설치된 위안소를 관리한 일본군 장교의 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책입니다. 저자는, 무한병참을 쓴 저자는 야마다 세이키치 씨이며, 1900년에 태어나 한구에서 1943년에 일본 육군의 대위로 항구 병참의 위안 계장으로 임명돼 위안소를 관리했어요. 야마다 씨가 이 책을 펴낸 것은 1978년이며 종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으로 대두되지도 않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에게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날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며, 그 내용은 믿을 만하다. 이 책을 읽으면 소위 위안소나 종군 위안부가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성노예와 거리가 먼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위안부에 관한 자료라면 대서특필하는 한국 언론도 이 책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에 있었던 위안소는 한국에서 한간에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가 함께 일했었고, 일본인 업자와 조선인도 함께 영업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위안소에 공통된 사항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알려져 있듯이 모든 위안소가 위안부를 강제로 감옥 같은 방에 가두고 성행위를 억지로 강요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관리 감독을 했을 뿐 실제 영업은 모든 업자가 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한국에 있었던 위안소는 한국에서 한간에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위안소의 경영자는 조선인을 포함한 민간 업자들이었다. 그리고 일본군은 그 민간 업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인 업자들도 위안소를 경영했으며, 적격리에서는 조선인이 위안소 조합의 부조합장까지 지냈던 것으로 돼 있다. 일본군은 이 조합을 통해 위안고와 위안부를 관리 감독했던 것이다. 물론 모든 위안소에 공통된 사항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알려져 있듯이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운영하며 위안부를 강제로 감옥 같은 방에 가두고 성행위를 억지로 강요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은 위안소를 관리 감독을 했을 뿐 실제 영업은 모든 일본인과 조선인 업자가 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일본군은 위안소를 관리 감독하고 위안부들이 업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안부들은 화대의 40%에서 50%를 차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안부가 한 달에 300엔이라는 금액을 벌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현재 화폐 가치로 60만 엔 정도가 된다고 한다. 야마다 씨는 항구 적격리에 있었던 위안소 20군데 중 11군데가 조선인 업주가 경영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위안소의 경영에는 조선인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본인 업주보다 조선인 업주가 보다 쉽게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조선인 업주들도 조선인 위안부들을 여러 수법으로 착취하고 있었다. 또한 야마다 씨의 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 업주는 직접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하고 직접 항구의 위안소까지 인솔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일본 군인이나 헌병대, 경찰관이 직접 위안부를 끌고 간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위안부 모집은 이와 같이 일본인 및 조선인 위안소 업주가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하여 위안소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모든 위안소에 공통된 사례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일본군이나 경찰이 마을을 습격하고 처녀를 끌고 가는 것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안소에서는 운영상의 이유로 위안부에게 충분한 식사가 제공되었고 군의관에 의한 정기적인 검진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위안부들이 일본군이나 헌병대, 경찰에 끌려오거나 속아서 위안소에 들어온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 발로 위안소에 들어온 위안부도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악덕 업주들에게 속아서 들어오거나 업자에게 팔아 넘겨진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위안소에서 일하는 것을 자원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상입니다. 반일동상 진실규명공대위.